6.25 전쟁의 전개 과정들을 또 함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6.25 동란 사진전 대구 동성로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1950년 9월 1일입니다. 낙동강 전선 후방에 경상남도 김해와 진영리 사이에 있는 피난촌 모습인데요. 김해 인근에만 12만 5천여 명 이상의 피난민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전투 중에 전사한 동료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진 동료를 달래는 경사입니다. 뒤쪽에 이 경사는 죽은 병사들의 기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아주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1950년 8월 28일 촬영한 사진입니다. 1947년 5월 1일 노동절날 좌익 행사들의 행사들의 사진이고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의 초청으로 1948년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을 처음 방문한 연합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중부전선 국군 6사단의 성공적인 방어를 기록한 사진입니다. 북한공산군이 1950년 6월 25일 38선을 넘어서 남침하자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대부분의 국군 병력은 며칠 만에 남쪽으로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의 중부전선은 북한 공산군 2군단 예하 2개 사단이 공격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춘천 지역을 방어하던 국군 6사단은 3일 동안 북한 공산군 2개 사단의 공격을 철저히 패퇴시켰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1950년 7월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는 국군 6사단 병사들이 57mm 대전차포를 발사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국군 1사단 병사들이 북한 공산군을 향하여 대전차포를 발사하고 있는 1950년 7월 22일의 사진입니다. 아직 어려 보이는 그러한 소년들의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방어선, 낙동강 전선 방어선의 모습이고요. 네,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